정의연복 광양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고, 정가에서는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광양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정연복 광양시장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원치 않는다며 6.1 지방선거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3선도는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정에 부정적 역할을 주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정 시장이 출마 포기 선언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 등 지역 사업을 임기 말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던 것도 정 시장이 출마를 염두에 둔것 아니냐는 주장에 이어 정 시장이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지역 내 급속히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시장 측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투병 중인 정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지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과 약속이라 할수 있는데 그게 어떤 행태가 됐든지 여기 다시 비행이 돼서 본인이 출마 의사를 간다는 것 자체는 시민에 대한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민을 그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경선 후보 대진표를 완성하고 무소속 후보군들도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 출처조차 분명치 않은 정윤복 시장의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또한 차례 크게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